주택임대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진말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와 불이익이 있는 자진말소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진말소가 뭘까? 포괄적 의미를 보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자동 말소 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직권 말소 되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이 멸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되거나 이러한 말소는 말소를 당하는 수동적 말소인데요. 이렇게 말소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본인의 뜻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임대사업 기간 중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는 이러한 능동적 말소가 바로 자진 말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 자진 말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과태료 문제라든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없고 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진 말소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는 자진 말소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 자진 말소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자진 말소했을 때 득과 실을 따질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2020년 7월 달에 임대사업자 일부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이 자진말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아직도 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이제 그 세제 혜택 중에서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받는 것 그리고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이익이 있는 자진말소와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를 한번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와 불이익이 있는 자진말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는 2020년 8월 18일 이후의 자진말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자진말소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던가 일정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법령에서 정한 날짜가 이 날짜이기 때문에 8월 18일 이후에 자진말소를 말합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유형을 보면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폐지 대상이면 먼저 단기 임대죠. 또는 단기 민간 임대 다 마찬가지인데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단기 임대, 단기 민간 임대는 모두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 중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예전 용어로는 준공공 임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아파트만, 그것도 매입 임대만 폐지입니다. 아파트를 하더라도 건설 임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파트 매입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또는 준공공 임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가 불이익이 없는 자진 말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불이익이 있는 자진 말소는 이것과 반대의 개념이겠죠. 유지 대상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또는 비아파트 준공공 임대가 불이익이 있는 자진 말소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아파트니까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때 자진 말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불이익이 없는 자진 말소는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임대 의무 기간 내 자진 말소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그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자진 말소에 대한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자진 말소했다면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세제혜택도 받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 공실이라면 굳이 동의서 필요 없이 자진 말소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불이익 있는 자진 말소는 임대 의무 기간 내 자진 말소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지 대상 임대 사업자니까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 또는 지금의 10년이겠죠. 그 기간 채우기 전에 자진 말소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 임대 의무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말소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임대 의무 기간 내라도 같은 임대 사업자에게 이 임대 사업자 이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부도 파산 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이런 것들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제혜택 부분입니다. 먼저 이미 받은 세제혜택이 환수되는 것인지 환수되지 않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건지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의 문제인 거죠. 불이익이 없는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취득세 감면이나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들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양도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대로 불이익이 있는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임대 의무 기간, 여기서 말하는 임대 의무 기간은 세법상 기간입니다. 민특법상 뭐 4년, 8년, 10년 이게 아니라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임대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받으려면 몇 년 이상 임대 그 기간을 말하는데 만약 세법상 요구하는 그 임대 의무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자진 말소했다면 이때는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그 임대 의무 기간을 종료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자진 말소한다면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은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인데요. 먼저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불이익이 없는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자진 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반드시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를 해야 합니다. 민특법상 절반 이상이니까 단기 민간 임대라면 4년 중에 절반인 2년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를 해야 하는 거고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또는 아파트 준공공 임대라면 8년 중에 절반인 4년 이상은 임대하고 자진 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불이익이 있는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세법상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했다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세법상 임대 의무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특법상 임대 기간이 아닙니다.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자진 말소한다면 혜택받지 못하는 거고 하지만 그 세법상 임대 의무 기간을 종료하고 나서 말소했다면 그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로 임대사업자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앞선 과태료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세제혜택 부분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양도세 중과배제에서는 그렇게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로 임대사업자를 넘긴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법상 기준은 이런 과태료는 이 민특법상 기준이거든요. 이것과 다르기 때문에 중과배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입니다. 먼저 불이익이 없는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자진말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앞선 중과배제 마찬가지로 반드시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를 하고 나서 자진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거고요. 반대로 불이익이 있는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역시나 세법상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 자진말소했다면 이때는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이걸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했다면 당연히 혜택받지 못하는 거고 이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과배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로 사업자를 넘겼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세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포괄양수도로 사업자를 넘겼다면 그때는 비과세 받지 못하죠. 하지만 이 세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종료하고 나서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로 넘겼다면 그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과배제 마찬가지예요. 중과배제의 경우에도 세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종료하고 나서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로 넘겼다면 그때는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불이익이 있는 자진말소이지만 만약 세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종료하고 나서 자진말소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경우의 수가 나눠집니다. 만약에 세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종료하고 나서 자진말소하기 전에 먼저 이 거주주택을 팔았다면 그때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 의무기간을 종료하고 나서 자진말소했지만 이 거주주택을 자진말소하고 나서 팔았다면 그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자진말소한 순간 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주택을 언제 팔았는지 자진말소 전에 팔았는지 자진말소 후에 팔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 나온 그림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먼저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했다면 그 자진말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에서 물론 이제 이 자진말소는 민특법상 임대 의무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자진말소한 경우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거기에서 이 자진말소가 바로 불이익이 없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상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만 가능하니까 이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또는 비아파트 중공공임대 비아파트니까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
또는 10년짜리를 말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자진말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